안녕하세요.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입학설명회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 예정이 한 6시 반까지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쭉 보시면 거기 따라서 저희가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고요. 첫 번째 순서로서는 저기 우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님으로 지금 계신 김성환 교수님의 인사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좀 이제 쌀쌀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그 고려대 국제대학원을 비롯해서 이제 다수의 국제대학원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역사에 대해서 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세계화라는 거대한 캐치프레이즈 하에 김영삼 정부 때 이제 국제대학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국고의 지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발전을 거듭을 했었죠. 그러면서 사실 저희 고대 국제대학원만 하더라도 뭐 이제 뭐 거의 잔치 분위기로 가는 목표. 아직 그 팡파레를 울릴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인력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려대 국제대학원 한 1기부터 5기, 6기 이렇게 그 졸업생들의 현재의 모습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활약이 대단한 그런 상태에 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좋은 인력들을 많이 배출을 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세계화하는 데 여러 분야에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또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한국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중진국 반열에 안정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뭔가 세계화보다는 좀 실속 있게 살아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모험을 시도하기보다는 좀 더 안정감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그 사회 분위기가 좀 이렇게 고양이 되면서 국제대학원도 안팎으로 상당한 어떤 그 도전의 시기를 맞았던 것 또한 사실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제 AI 시대가 도래가 되면은 사실 뭐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암기력이 의존하는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로요라든지 뭐 닥터라든지 메디컬 닥터라든지 그런 직업들은 뭐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뭔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융복합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학과 인문학, 사회과학과 인문학,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과학, 이런 것 을 이렇게 넘나드는, 우리도 이제 사실 국제대학원 여러분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트랙들이 존재해요. Peace and Security, 뭐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national Commerce, 이런 뭐 그 Korean Studies, 다양한 그 트랙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들은 그 트랙 간에 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과 연구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융복합 마인드를 가지고 다양한 리딩과 또 철저한 글쓰기 훈련을 겸비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야말로 21세기 AI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띵킹,
융복합 마인드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말 명망 있는 굉장히 authoritative한 그런 교수님들, faculty 멤버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caring service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양한 장학금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부원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해간 경청하시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입학 설명회가 하나의 어떤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교수님들과 저 행정실의 선생님들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교육과정과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고요. 또 특히 이제 교수님들과 행정실 선생님께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순서대로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바로 앞에 제일 먼 데 계시네요. 저기 우리 그 국제학부 부학부장을 맡고 계신 강문성 교수님. 강문성 교수님은 국제통상 쪽에 지금 연구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정호 교수님.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국제경영 전공이시고요. 그 옆에 이동훈 교수님. 이동훈 교수님도 국제통상 또 무역 쪽, 금융 쪽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임시정 교수님. 임시정 교수님은 제일 최근에 저희와 함께 하신 또 교수님이시고요. 저희의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교수님. 김은 교수님 계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김은 교수님. 예, 김은 교수님은 사회학 전공이신데요. 저희 한국학 주임을 맡고 계시고요. 한국학 관련된 모두 또 굉장한 또 저명 학자이십니다. 박성원 교수님. 네, 박성원 교수님께서는 원래 통상 쪽에 전공하셨지만 또 유럽 쪽에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보유하고 있는 장모네 또 교수님이시고요. 박일원 교수님. 네, 박일원 교수님은 또 저명한 또 국제 통상 전문가시고요. 한정성 교수님. 네, 한정성 교수님은 역사학 전공이시고요. 특히 일본 매체와 또 문화 쪽에 연구를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정소영 교수님. 정소영 교수님은 국제법 전문가시고요. 이외에도 국제 환경 프로그램 또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아주 활기차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저 국제대학원 지금 부원장을 맡고 있고요. 제 전공은 국제개발협력이고 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실 선생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다 계시죠? 다 흩어져 계신데. 네, 먼저 저기 우리 행정실 저 책임을 맡고 계신 박은경 차장님. 그리고 윤가훈 선생님. 윤가훈 선생님은 우리 대학원 행정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민정 선생님. 김 선생님께서 오늘 저 수고해 주십니다. 네,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교육 내용과 특별 프로그램 목차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먼저 처음으로 저희 국제대학원이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원장님께서 아주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전 세계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세계 최상급 연구 성과를 달성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이 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보시면요. 국제 현안 관련된 분석력, 윤리의식 및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세계 정상급 연구 성과 달성과 국제 통상 개발 협력, 평화 안보, 또 저희가 여기에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지역화도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또 저희가 한국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련된 정책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를 통한 사회 공헌을 하는 것이 저희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네,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100% 수업이 다 영광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수업뿐만 아니라 당연히 숙제 같은 것도 교수님들께서 다 영어로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국내 또 외국인 학생 탁월한 교수진이 있는데요. 재학생 지금 현황을 보시면 석사가 지금 192명, 박사가 16명, 총 208명의 지금 재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2018년 10월 현재 외국인 비율이 64%입니다. 그 여기에 국제관을 보시면요. 어쩔 수 없이 국제적 환경에 노출이 되는 아주 훌륭한 공간이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뭐 특별히 한국을 떠나서 어떤 국제적인 무슨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 건물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저희가 충분히 국제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진을 보시면요. 저희가 전임 교수진, 또 초빙 교수님, 또 연구 교수님 등 총 41명 교수님이 저희 연구, 특히 이제 강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전임 교수님은 19분이고요. 전공 분야를 보면 보시겠지만 원장님께서도 융복합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요. 또 저희가 지금 융복합 인재만이 앞으로도 21세기, 남은 21세기, 또 앞으로 22세기 쭉 진행이 될 텐데요. 저희가 그런 융복합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저희가 정말 적합한 또 연구 교수진을 갖고 있다고 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잠깐 교수님들 전공 말씀드렸지만 경영학, 경제학, 또 정치학, 사회학, 또 경영학이 두 번 들어가 있네요. 국제법, 또 지리학, 역사, 도시계 이렇게 쭉 다양한 분야 전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별한 주제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저희 우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임 교수님들의 또 그 지금 성함하고 전공을 따라서 제가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국제통상부터 쭉 있는데요. 국제개발협력, 국제평화안보, 지역학, 한국학. 근데 저희 국제대학원에 아마 여기 이미 지원서를 내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원하려고 하실 때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 국제대학원은 과가 두 개 있습니다. 국제학과가 있고요. 한국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혹시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 국제대학원에 과가 없이 그냥 지원하신 분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한국학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국제학 쪽에 관심 있으면 국제학과로 쓰시고요. 한국학에 관심 있으면 한국학 쪽에 쓰시고요. 국제통상을 보시면 쭉 성함들이 쭉 있고요. 개발협력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오타가 아니라 보시면 오늘 안 오셨는데 저 서창학 교수님과 지금 두 번 들어가 계십니다. 꼭 그분을 제가 뭐 특별히 두 번 더 드린 건 아니고요. 근데 교수님들마다 겹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역학에 보면은 제 이름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저도 뭐 그쪽에 동남아도 하고 또 중국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분야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크게 보면요. 간단하게 제가 한 슬라이드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 복수학위 및 교환학생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석사과정에 관심 있으면 오셨을 거고요. 또 박사과정도 당연히 관심 있을 텐데요. 석사과정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쭉 저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 보시면 석사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제통상과 국제협력인데요. 국제통상은 정말 이 석사과정에 있는 국제통상과 같은 건데 국제협력에는 국제개발협력과 국제평화안보 또 지역화까지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박사과정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복수학위와 저희가 지금 또 교환학생 과정이 있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복수학위 보시면 AU는 American University고요. 그 American University는 그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고 또 일본의 고베대, 중국의 후단대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또 파트너
대학들이 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면 우리 국제대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쭉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사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사과정은 지금 올해 9월부터 좀 바뀌었는데요. 논문 출력이 있고 비논문 출력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논문을 필수로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석사과정 학생들한테 조금 더 선택의 기회를 주고 또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졸업 이후에 다른 진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논문 출력이 있고 비논문 출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논문 출력하고 비논문 출력의 차이는 보시면 제가 푸른색으로 지금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점. 네, 보시면 지금 연구 방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 지도가 지금 있는데요. 이 논문 지도는 석사 논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 가서 보시면 비논문 출력은 이걸 듣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논문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필수 과목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전공 선택을 보시면 또 나중에 숫자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다섯 개를 골라야 되는데 나중에 비논문 출력은 좀 숫자가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 석사과정 논문 출력은 졸업하기 전까지 39학점을 취득을 하면 됩니다. 비논문 출력을 보시면 제가 여기 또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죠. 올해 9월달부터 적용이 됐고요. 연구방법만 보시면 전공필수는 딱 사라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필수 선택 중에서 쭉 나오는데 보시면 전공선택 중에서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그 저 7개 과목을 선택 수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쪽의 학점이 15학점이 아니라 지금 21학점이 되는 거고 총학점이 42학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좀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정말 그래도 석사과정이 왔으니까 논문을 좀 써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논문 출력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논문 쓰는 것도 좋지만 난 좀 더 인턴십을 많이 하고 싶고 또 다른 데 교환학생 더 가고 싶고 아니면 또 그런 쪽에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듀얼 디그리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만약에 비논문 선택을 하고 다른 데 가서 논문을 선택할 경우에는 사실 그 시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지도교수님이 저희가 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지도교수님과 또 상담을 통해서 또 그걸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으로 넘어가면요. 박사과정은 당연히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되게 진지하게 단계단계만 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지금 4학기 동안에 36학점을 취득을 하고 일단 코스업을 마무리한 이후에 박사 논문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 프로그램 보시면 저희가 사실 특별 프로그램을 보면은 우리 국제대학원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특히 국제대학원은 아시겠지만 일반 대학원이 아니고 전문대학원입니다. 전문대학원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실증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분 훈련시키는 그런 얘기는 건데요. 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원하는 지역화 프로그램입니다. 줄여서 그냥 G-PASS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G-PASS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여러분들 좀 지원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동남아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동남아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3번에 보시면 뭐 다양한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KEEP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소기업 그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그 해외 현지 조사를 같이 갑니다. 가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현지 조사를 수행을 하고 또 그 시장에 대한 수요 조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같이 하는 거고요. 또 일반 또 G-PASS 장학금이 있고 또 국제기구로 갔을 때 특히 동남아 지역에 저희가 방콕 같은 경우 아니면 마닐라라든지 이런 쪽에 아시아 태평양 본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갔을 때 저희가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교수님들하고 가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좀 가고 싶다. 그러면은 현지조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보통 2명 아니면 3명 이상 팀을 이뤄서요. 그거를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거를 연구계획서를 본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그게 확정이 되면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쭉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올해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2019년부터 새로운 또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렇게 다 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 또 진행할 계획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특강 시장 또 학생들이 운영한 또 학생들 나름대로의 학교가 있어요. 이스 에이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특별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한국, 일본, 중국 3국 간 대학원생 교환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생기게 된그 배경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서로 가깝게 있는데 서로 또 많이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끔씩 보면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약간 좀 삐걱삐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한테는 좀더 일찍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서로 이해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는 교류를 해서 서로 간에 이해를 높이자 이게 가장 중요한 저희 배경입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여기에 이게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 위기관리라는 주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위기관리 전문가가 되는 거죠. 여기를 통하면. 그래서 일본의 저희 파트너는 고베 대학입니다. 아마 고베 대학교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기 오사카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요. 국제학, 경제학, 또 정치학, 법학 등의 석사를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복수학위를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수단대 상해에 있습니다. 상해에 가면은 행정학 석사를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기 갈수 있을 때 이제 저희가 한 600만 원 상당하는 복수학위 같은 게 당연히 2배.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저희가 최근에 또 개발한 것이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만 갈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면은 나는 고베도 가고 싶고 후다도 가고 싶다. 둘다갈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1 플러스 1로 갈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쭉 진행하면 아주 좋은 것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또 저희는 아마 1층에 들어오시면 뭐 여유가 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좀 돌아보셨을 텐데요. 왼쪽으로, 1층에 들어오죠. 왼쪽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저희 EU센터가 있습니다. EU센터 아까 제가 박성훈 교수님이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은 참석을 못했지만 이재승 교수님도 또 장모네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센터인데요. 거기에 지금 유럽 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EU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 수업들을 개설하고 또 여름, 겨울, 계절학기 파견 이런 것들 연구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강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EU 소사이어티 학생들 운영을 또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굉장히 저희가 또 EU 쪽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벌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인데요. 요즘에 또 인권에 대한 이슈도 많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 관심이 있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국제법, 공공정책 등 학제가 융합학문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 분야 국제기구, NGO, 또 정부기구에서 인턴십을 통해서 글로벌 인권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NGO 연구소에서 한 2에서 6개월 정도 인턴십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왕복 항공비뿐만 아니라 체재비 또 이제 부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또 선배와 맞춤형 멘토링이나 취업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또 특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창욱 교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맡고 계신데 서 교수님께서는 또 유엔 또 인권 또 관련된 전문가로서 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고려대학교 내에 있는 인권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만약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외대학 네트워크입니다. 해외 대학 네트워크 제가 아까 하나 슬라이드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수학위 같은 경우 1년을 고대에서 그러니까 두 학기죠. 두 학기를 고대에서 지내고 또두 학기를 파트너 대학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워싱턴 소재에 있고요. 또 고베 대학교, 프단 대학교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한 학기 가 있는 건데요. 똑같이 복수학위를 갈수 있는 대학교도 똑같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와세다 대학교, 또 오스트리아의 또 비엔나 외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또 많이 학생들이 가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또 비엔나 자체 가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약간 동쪽 유럽에서 굉장히 그 교통의 요지도 하고 또 많은 다양한 또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많은 또 유엔 기구들이 또 유엔 그 유행 관련된 그 유럽 본부들이 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요즘에 인기 있는 그런 교환학생 지역이고요. 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로 가서 교환학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그 한 학기 아니면 두 학기뿐만 아니라 여름이나 겨울에 단기에 가서 또 열심히 이렇게 압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중국의 마카오라든지 또 체코 프라하의 서머스쿨도 있고요. 독일의 튜빙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또 비엔나에 또 이런 지금 단기 과정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수업할 경우 여러분들이 그 당연히 수업을 들었으니까 저희가 또 학점을 줘야죠. 그래서 2, 3학점 정도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물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지에 또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저희가 지금 또 여러분들을 위한 장학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직 그 장학금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딱 지금 정해서 이번 다음 연도 이렇게 하겠다 저희가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저희가 그 갖고 있는 전반적인 지금 큰 계획만 지금 말씀드리고요. 이번 학기부터 들어오신 신입생분들한테 이렇게 적응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분들에는 지금 첫 학기 입학금 포함해서 한 700만 원 이상 지금 장학금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차순위 20명 내외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는 약간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어서 첫 학기에 4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입학 장학금 이외에 입학 전액이라든지 성적 장학금, 부분 장학금 이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장학금을 제가 이제 쭉 한번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학금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다양한 기회로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아 관련된 장학금이 있고요. 캠퍼스 아시아 관련된 장학금이 있고 또 국제기구 인턴십도 장학금이 있으며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교수님들에 가서 조교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또 수업 조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실에 또 조교가 많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프로그램들을 보면 또 그 프로그램마다 또 조교들이 다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장학금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어떤 그 재정적인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실질적인 경험은 대학원 안에 있을 때 실질적 경험을 하는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인턴십을 저희가 또 가기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일부만 제가 여기다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빠진 곳도 있을 거고요.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방콕에 그 UN 관련된 그 아시아 태평양 본부들이 있습니다. UN ESCAP이라든지 또 ODC, 그 UN Office for Drugs and Crime이라고 그런 또 기구가 있고요. 또 UNESCO는 잘 아시고요. 또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또 서울 쪽에 있고요. 쭉 이렇게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기구에서 인턴십을 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턴십을 장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갈 경우에 또 부학점으로 학점을 최대 부학점까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저희가 행정실 등록을 하시면 또 부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39학점이든 42학점이든 취득하실 때 굉장히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동남아 지역 국제기구의 GPAS 장학금 수혜가 가능했고요. 계속 또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장학금을 또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인턴십 인증서를 저희가 이제 또 수여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인턴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아마 여태까지 얼마큼 우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출신 학생들이 국제기구 인턴십을 수행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국제기구 인턴십을 수행한 통계를 저희가 내봤는데요. 2014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또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거고 있고요. 또 UNDP라든지 유니도라든지 UNSCAP 쪽에도 많은 학생들이 진출했고 또 GGI는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그린 고스 인스튜트라고 한국 정부에서 최초로 만든 국제기구죠. 거기도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인턴십을 했습니다. 뭐 아더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 보시면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놨습니다.
쭉 다양한 유엔 기구들, 국제 기구들 지금 거기서 인턴십을 하는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경력 개발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마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국제 대학원에 특히 석사 과정 오시는 분들은 여기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바로 이제 어떻게 다양한 경로로 이제 취직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경력을 개발할 생각이 있으신데 국제 대학원 나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네, 다양한 진로를 보시면 좀 국제 기구에 많이 진출을 했고요. 여기 지금 쭉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 여기 말고도 또 최근에 또 제가 아는 졸업생들이 예를 들어 지금 유네스코 스리랑카에 간 친구도 있고요. 또 지금 UNEP 또 코트디부아르 간 친구도 있습니다. 뭐 새롭게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국제 기구에 진출해서 지금 많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외국 민간 기업, 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또 외국 기업 같은 것도 많이 다양한 곳에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런 기구에 들어가서 아니면 공공기관에 가서 국제협력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또 많은 연구기관들이 세종시로 내려가서 세종시 한번 내려가면은 뭐 굉장히 많은 국제대학원 출신들이 그쪽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자기들끼리 지나가다 만나고 그런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극히 저번 예시만 좀 써놨는데요. 저희 박사를 여기서 계속 진행하는 친구도 있고 또 여러분 해외 유수대학에 가서 지금 박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곧 이제 그 마무리돼서 돌아오는 친구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수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또 후배 양성에 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또 통계를 좀 보여드리면요. 그 석사 졸업생 취업 통계입니다. 1992년부터 2015년 좀 오래된 좀 굉장히 다양한 진출한 이제 저희 통계를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그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또 대기업에 많이 진출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국제기구라든지 공공기관에 많이 진출하는 성향이 있고요. 이건 이제 전체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를 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2017년하고 18년 졸업생 취업 통계를 보시면 아마 공공기관 쪽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직원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근데 아직도 이제 민간 기업 또 국제 기구도 많이 또 진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 실질적으로 그러면 졸업생들이 특히 이제 다양한 트랙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텐데 그 트랙별로 어떤 진로로 가는지 아마 궁금할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통계들은 그냥 졸업생들 전체를 묶어서 어느 길로 갔냐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취업별로 어떻게 갈 것인가 제가 하나의 예시들 몇 개 좀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왼쪽을 보시면 국제개발 뭐 협력을 전공 트랙을 선택을 해서 뭐 이론 습득, 뭐 사례 연구를 저희가 좀 더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남아 GPAS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그러면 동남아 전문가가 되겠죠. 아니면 캠퍼스 아세요. 그리고 인턴십 같은 경우는 UNSCAP에 가서 이제 만약 진행을 하고 또 방학 때는 굉장히 이게 바쁜 스케줄입니다. 이게 정말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쪽에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시면 국제기구라든지 또 공공기관, 민간기업, 또 NGO,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요약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될 때 저희 국제대학원 저희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밑에 오른쪽 바닥 쪽에 빨간 글씨를 쓴 걸 보시면 다양한 어떤 학위제도라든지 또 장학금 제도가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국제대학원에 들어와서 뭐 돈을 많이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거의 벌어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워낙 많고 그리고 여러분 다양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 같은 경우도 비슷한 쭉 진로입니다. 아마 공부하는 게 좀 다르죠. 내용들이 다르고요. 그래서 쭉 진행이 되고 평화안보 같은 경우도 좀 세 번째 같은 게 조금 다른데요. 뭐 그쪽은 또 다른 내용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쪽에 가서 국제기구 인턴 체험을 할 수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가는 목표를 삼는 어떤 기관이라는 건 뭐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뭐냐면 저희가 그 이 졸업생의 양해를 구해서 이 학생이 아마 좋은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다. 우리 국제대학원에 저희 갖고 있는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특별 프로그램을 아주 충분히 충실히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뤘다. 그래서 그 국제대학원 19.5기입니다. 19.5기 양희수 교우의 경력 개발을 쭉 제가 말씀을 여기다 지금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성적장학생으로 들어와서 또 원장실 조교부터 시작을 해서요.
또 휴학한 동안에 또 열심히 국제기구 또 인턴을 했고요. 그리고 또 코이카도 또 프로그램 적응을 했고, 세 번째 학기 보시면 또 특별 프로그램 참여를 했습니다. 동남아 기사회라든지 지금 저희 정몽구재단과 또 고려대학교 또 일민 국제관계연구원과 하는 프로그램 온드림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내에 안 있는데 저희 국제대학원이 협력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또 워싱턴과 뉴욕 국제기구 NGO 방문할 때 또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논문을 작성하고 졸업 후에는 지금 유니세프 세르비아 오피스에 유엔 발렌티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본인이 원하는 국제기구 진출을 이제 꿈을 이뤘고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항상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고요. 다행히 아주 또 이 양희수 교우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굉장히 많은 좋은 사례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분 못지않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그 차례는요, 저희 간단하게 학생이랑 홍보대사를 소개해 주고요.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hello professors. My name is Alessandro. I'm the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here at Korea University GSIS. My presentation is going to be very, very short. I'm just going to tell you guys what do we do at the student council. And I'm going to briefly talk to you guys about the societies that we have. I think Professor Lee, my Korean is not really good, but I think Professor Lee already mentioned about the societies. So it's going to be about that. Okay. So this is a picture of us. We are like 11 people. She's also one member. She's over there. So basically we work like we have office hours, so we're always in the building. So whenever students have any complaint or problems, they can come to our office and we can help them out. So each one of us has a role. As I told you guys, I'm the president, but then there's people in charge of the social media. So whenever you guys see like Korea University Instagram page, Korea University GSIS Instagram page is run by like my colleague. And also like we have a lot of events as I'm gonna show you. So I have some people working on the events. So for example, in a few days, this Saturday we're gonna have an event for the Halloween. So this also is run by us as a student council. So as I mentioned briefly, like we do represent the students. So basically, whenever students have like some problems, some questions on like classes, professor, anything, they can come to us. We can help them out since we are like usually like third semester students. So we have a little bit of insight on the school. And for any other like inquiries, even like if they are sad and they wanna talk. Or they want to like have lunch with us, they can just come up to the office and we can spend time with them. So these are like just some example of activities that we as a student council take care of. So I'm pretty sure everyone is familiar with MT, which is membership training, which is basically just like an outing, like a night out with the new students, usually in Gapyeong, which is out of Seoul, where like the students get to know each other. Yes. And Goyeongjeong, you guys know Goyeongjeong is like our annual rivalry with Yonsei. So it's a set of games between Korea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This year was, I think, okay, I'm not gonna mention it, but it was not really. But yes, it's a really fun like time, and we help students go to the event, and we also organize GSAS Goyeongjeong. So. If we find like enough students to play like a soccer match versus Yonsei, we organize that as well. And then we have like the end of the year party and other like events that I'm gonna show you. So for now we have like several projects. I just wrote down like the Seoul GSIS Union project, which is a project that me and my colleague we came up last semester.
with is basically like we managed to met with five other universities, GSIS, Yonsei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ang, Sogang, and Ewha University. And basically what we do with the Seoul GSIS Union is we organize events together, we share our lectures with them, and they share their lectures with us. So basically, through the Student Council, you guys can participate to Yonsei's University lectures. For example, there's like a scholar that you want to really listen to, we can help you out with that. And vice versa, they can come to our university as well. This is just a picture of last fall Koyunjong, GSIS Koyunjong, so it's just our small Koyunjong. Yes, and then we have other activities like, okay, this is Seoul GSIS Union, as I told you guys. It's really good, guys, because we have a lot of important lectures here at Korea University, but also, of course, there's some lectures that they're not provided here, but they're provid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example. So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what they have to offer, and the fact that we can attend, it's amazing. Also, we do organize with them like smaller events, like language exchange, and stuff like that, where like you guys can just go to the other school and participate, right? Yeah, these are just some posters of like these small events that I'm talking about, the language exchange. We have like a picnic where like people just go there and get to know each other. And this is like some events that I organize, like we organize as a student council last semester. So the student council itself also like tries to organize when we have time some interesting events. So last semester I managed to have this girl, she was like an Olympian. She competed at Pyeongchang Olympics last winter. She was competing for Korea, and she was one of the first adopted athletes competing for Korea, for the Korean team. So she grew up in America, but she's Korean. So she gave a very interesting lecture. She came with an NGO that helps adopted kids find their parents. And this other lecture was I invited like an NGO. It's PS Corp. I used to also work there before. They basically work with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y help them integrate into Seoul and South Korea. So what I did was I contacted them and I told them if they were interested in coming here and give a lecture, give a speech. They did come indeed, and two defectors, they're called defectors, like refugees from North Korea, they came and they talked to the students. It was really interesting because you guys then can ask questions and then they reply. And as Professor Lee mentioned before, like we have three societies right now at our university. The societies are basically like, maybe in America they're called clubs. They're basically like a student meeting and like talking about specific issues, right? So we have the East Asian Society, which like deals with the East Asian region, so they often talk about Korea and Japan, but also China and the Southeast Asia region. These are like three examples of like their meetings. Like they have different stud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presenting about their countries, I guess. But it's always related to the Southeast Asian situation. So I think this Netherlands student was presenting about China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we have the Human Rights Society. Often these societies they cooperate, so they have lectures together. So yes. So the Human Rights Society they're like specialized, let's say, more on like as the name says, human rights. So they talk about like sex trafficking, LGBT community, the refugee crisis, etc., etc. So if you're interested in human rights, you guys can like check them out. And they work in cooperation with the Human Rights Center at the university, as already mentioned before by the professor. And then lastly, but not last, we have the EU Society, which I used to like run 2 semesters ago. It's like
It's not like as interesting, I guess, for students because we are very far from Europe, but to me it was really interesting because you have a lot of opportunities by joining this society. Basically, you get to join conferences with ambassadors. So, for example, two semesters ago we had the Belgium ambassador, if I remember correctly, and we have a lot of this society offers a lot of this kind of lectures, which is great, and all of these societies,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are very good for your CV, so you can write later on in your CV that you are part of the society. There's of course a great way to make friends. It's a networking opportunities, and overall, it's just a great chance for you to get more knowledge on specific topics that you're interested in. And also, if you're writing, I don't know, a paper about the migration crisis, like I am doing, you can use one of these societies to present it to the students so you can practice it, right? And so the benefits are like the one that I mentioned before. These are just some pictures, just to conclude. All of these societies, they have a budget, so they will offer you guys dinners. So a lot of people go there for the dinners. No, I'm just kidding. People go there because they're interested in the lecture. But yeah, so these are what happens after the meeting. And also often they organize outings, like field trips. They often go to museums, also sometimes they go to see stuff like this cherry blossom and stuff like that. And yes, thank you very much.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I think now there's going to be a Q&A.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the student council, you guys can come to us later on. Ye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professors. GSIS Ambassador이라는 이름으로 쿠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왼편에 보시면 네 분의 여성분이 보이시죠?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희 쿠가 홍보대사단 멤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KUGSIS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수진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출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홍보 활동, 그리고 신입생 멘토링, 그리고 온라인 카페 및 페이스북을 활용한 학교 프로그램이랑 입시 정보 홍보,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활용한 입시 대상자들과의 실시간 상담 등으로 KUGSIS를 알리는 활동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시면 1대1로 저희가 행정실 직원 선생님과 그리고 저희 홍보대사 한 명, 그리고 신입생 한 명에서 1대1로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고려대학교에 이제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정말 전반적으로 많은 힘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홍보 쪽에서는 플러스 친구가 있고요. 카톡 플러스 친구 지금 추가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한 명씩 저희가 담당을 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주시는 문의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학생회가 말했듯이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학교 활동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입시에 대한 정보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팔로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스타그램과 플러스친구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교수님들의 기고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졸업생들의 취업 수기도 올라가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이 방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로는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교내와 타학교 가서 포스터, 저희가 요번에 당국대, 건대, 경희대, 한양대 다 한 10군데 갔다 왔거든요. 가서 포스터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교내에서 저희가 이벤트도 간간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까지 하다 온 이벤트인데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플러스 친구를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포스트잇을 주고 이런 교내에 있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사진 보시면 이건 오프라인이 아니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온 문이에요. 플러스팅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한 답장을 2분 안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아마 입시를 생각하시고 희망을 하셔서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입시에 관한 질문들이나 이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때는 가장 빠른 답변은 저희가 플러스 친구 채팅이에요. 그래서 입시 올해 후반 가을학기 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토요일도 운영을 할 거고요. 입시가 끝난 후에는 월화수목금 행정시보다 시간을 5시 반보다 더 늘린 6시 반 정도까지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니까 네, 그래서 많은 저희 홍보대사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네, 저희 홍보대사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